청도 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령 1934년 원문 재료 청도 거른 것 우유 한 홉 소금 적당히 호초 적당히 마른 청도 푸른 콩을 물에 불려서 무르게 삶아 가지고 채 걸러서 놓고 우유나 혹 고기국을 잘 끓여서 콩국물과 함께 섞고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는 것이니라. 번역문 재료 청도 큰 숟가락으로 하나 걸은 것 우유 한홉 소금 적당히 후추 적당히 마른 청도 푸른 콩을 물에 불려서 무르게 삶아가지고 채에 걸러놓는다. 그리고 우유나 혹은 고기국을 잘 끓여서 콩국물과 함께 섞고 후춧가루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된다. 조리법은 말린 푸른 콩을 물에 불려 무르게 삶아 채에 걸러놓는다. 우유나 고기국을 잘 끓여서 콩국물과 함께 섞고 후춧가루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춘다. 조리기기 채주걱입니다. 청량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조에 물을 많이 붓고 오래 쑤어 체에 받쳐 식힌 죽으로 꿀과 생강즙을 넣어 먹습니다. 청보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청모죽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미모 미황숙 시대 청수의 출입 구중 지수도란 화경 미분 자수 조염식지 생미구각 진보살림경제 번역문 쌀보리가 아직 누렇게 익지 않았을 때 청보리를 잘라내어 쌀알을 털어서 절구 속 물에 담근 채로 곱게 찢는다. 맵쌀 가루를 섞어 죽을 수어 소금을 넣어 먹는다. 색깔과 맛이 모두 뛰어나다. 진보살림경제 조리법 1. 쌀보리가 누렇게 익지 않았을 때 청보리를 잘라내어 쌀알을 털어낸다. 2. 철구에 물과 털어낸 청보리를 넣고 물에 담근 채로 곱게 찢는다. 3. 찌은 청보리에 쌀가루를 넣고 죽을 쓴 다음 소금을 넣는다. 입니다. 청대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청태죽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청태이마성마 지즉사 하백미위 심작죽 심미 번역문 청태콩을 맷돌에 갈아서 즙을 걸러낸 다음 백미와 함께 죽을 쓰면 맛이 아주 감미롭다. 조리법 1. 청태콩을 맷돌에 갈아서 즙을 걸러낸다. 2. 흰쌀과 함께 죽을 쓰면 맛이 아주 감미롭다. 입니다.
처음 이 주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를 구워서 걸은 것에 쌀물을 넣고 순죽으로 꿀을 타서 먹는다. 또는 대추에 찹쌀을 넣고 무르도록 끓여 바치기도 한다. 보양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치자 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치자인 죽방이라고 합니다. 원문 우 치열발 안적삽통 치자인 일량 미말 분이사복 외복용 미삼합 자죽 임숙치하 치자말 일본 교령 균식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열이 나고 눈에 빗발이 서고 빨가라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치자씨 안양을 가루로 만들어 네 등분으로 나누어 복용한다. 복용할 때마다 쌀 3옥으로 죽을 끓여 익은 무렵에 치자씨 가루 한 등분을 넣고 골고루 휘저어 먹는다. 조리법 1. 치자씨 한양을 가루로 만들어 네 등분으로 나눈다. 2. 쌀 3옥으로 죽을 끓인다. 3. 익을 무렵에 치자씨 가루 한 등분을 넣고 골고루 휘저는다. 입니다. 치가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갈분죽법이라고 하고요. 이 명종회오 최한기 1830년경 3. 임원16기 서유구 1835년경 4. 신우찬요 전순이 1460년 직죽 뭐 갈분 건갈로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 박해통구 원문 소화갱미 새말 잡죽 화멸식 선성 번역문 갈분 칡녹말을 부드러운 맵쌀가루 조금하고 같이 끓여 죽을 끓여 꿀을 섞어 먹으면 숙취를 풀 수 있다. 조리법 1 칡녹말에 쌀가루를 섞어 죽을 쓴다. 2. 기호에 따라 꿀을 넣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2. 농종회요 원문 갈분죽 작분법 여취우분법 소화갱미 새말적죽 화멸식 미해성 번역문 가루를 만드는 방법이 연뿌리 가루 얻는 방법과 같다. 고운 맵쌀가루 약간을 첨가하여 죽을 만들고 꿀과 섞어 먹는다. 숙취를 푸는 데에 좋다. 조리법 1. 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뒤를 방아에서 곱게 찢는다. 2. 곱게 찢은 칡을 배로 짜서 즙을 낸다. 3. 이를 다시 고운 배로 걸러내고 위의 맑은 물은 버린다. 4. 3의 앙금을 말려주면 칡가루가 된다. 4. 5. 칡가루에 고운 맵쌀 가루를 약간 넣고 죽을 씻는다. 6. 꿀을 넣어 맛을 낸다. 조리기기는 디딜방아 배입니다. 문헌자료 3. 임원16지 원문 갈근 취분여 우분법 동갱미 분잡죽 화멸식농 식농 선정 증보 살림경제 갈분 산간 성자가 안
해자 일본 자우카 살림경제부 번역문 가이드 특보리를 취해 오븐법처럼 가루를 만든다. 맵쌀 가루와 같이 죽을 끓여 꿀을 섞어 먹으면 숙취해소에 좋다. 갈부는 간성, 강원도의 고성군에 있는 읍에서 나는 것이 좋다. 일본에서 온 것이 더욱 좋다. 살림경제증보 조리법을 갈근은 오븐법과 같은 방법으로 가루로 만든다. 2. 쌀가루와 갈근 가루를 같이 넣고 죽을 끓인다. 3. 꿀을 섞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4. 숙녀찬요 원문 치정리 일야백여행 갈군삼령 밀일량 신급수사합 교조공심 돈복 번역문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로 하룻밤에 100여 차례 가는 것을 체도하려면 칡가루 3냥 꿀 1냥 새로 떠온 물 4홉을 고루 섞어 공복에 한꺼번에 다 복용한다. 조리법 칡가루 3냥 꿀 1냥 물 3홉을 섞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5. 식물창료 원문 치소 아풍 열구토 장열두통 경계야제 건강일량좌 이수일승반 전취즉 거제 함이일학 자족직지 번역문 소아가 풍운로 인한 구토와 열이 심하게 나는 두통과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림과 밤에 자지 못하고 우는 것을 치료하려면 말린 칡 한 냥을 썰고 물 한 대 반에 달여 근육을 취하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쌀 한 홉을 넣어 삶은 죽을 먹인다. 조리법 1. 말린 칡 한 냥을 썰고 물 1.5대에 달여 죽을 낸다. 2. 찌꺼기를 제거하고 쌀 한 홉을 넣어 삶아 죽을 만든다. 입니다. 콩나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과 고기 썬 것을 양념하여 손 밑에 넣고 불린 쌀을 위에 얹어 물을 부어준다. 콩나물이 다 익을 때까지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는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2.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3.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94년 문헌자료 1. 우리 음식 원문 재료 콩나물 200g 100ml 2dl 소고기 80g 물 쌀의 6배 장 3숟가락 콩나물 뿌리를 다듬어 씻어 쌀과 고기와 넣고 끓인다. 먹는 사람에 따라 고춧가루나 후춧가루를 섞어도 좋다. 번역문 재료 콩나물 200g, 100ml, 200ml, 소고기 80g, 물, 쌀의 66배, 간장 3숟가락 콩나물 뿌리를 다듬어 씻고 쌀과 고기를 넣고 끓인다.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나 후춧가루를 섞어도 좋다. 조리법 1. 콩나물 뿌리를 다듬어 씻는다. 2. 쌀과 고기를 넣고 끓인다.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나 후춧가루를 섞어도 좋다. 원자료 2. 조선요리법 원문 재료 콩나물, 맵쌀, 고기, 표고, 두부, 간장, 파,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마늘 만드는 법 콩나물을 뿌리를 따버리고 길면은 반에 잘라 정확히 씻어서 솥에 넣고
고기도 곱게 다녀서 가진 양념을 해서 한대 넣고 물을 붓고 끓이다가 콩나물이 거의 무르거든 쌀을 정확히 씻어 밀어 붓고 씁니다. 표고는 불려서 채쳐 기름에 볶아 놓았다가 죽이 거진 다 되었을 때 넣고 두부도 채쳐서 죽이 다 되어 갈 때 넣어 섞으십시오. 번영문 재료 콩나물, 맵쌀, 고기, 표고버섯, 두부, 간장, 파,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마늘 만드는 법 콩나물을 뿌리를 따버리고 길면 반으로 잘라 깨끗하게 씻어서 솥에 넣고 고기도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같이 넣고 물을 붓고 끓이다가 콩나물이 거의 무르거든 쌀을 깨끗하게 씻어 밀어 붓고 씁니다. 표고버섯은 불려서 채 썰어 기름에 볶아 놓았다가 죽이 거진 다 되었을 때 넣고 두부도 채 썰어 죽이 다 되었을 때 넣어 섞는다. 조리법 예. 콩나물을 뿌리를 따버리고 길면 반으로 잘라 깨끗하게 씹는다. 이 솥에 넣고 넣어 고기도 곱게 다져 가진 양념을 해서 같이 넣고 물을 붓고 끓인다. 3. 콩나물이 거의 익으면 쌀을 깨끗하게 씻어 넣어 죽을 씁니다. 4. 표고버섯은 불려서 채 썰어 기름에 볶아 놓았다가 죽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넣는다. 5. 두부도 채 썰어 죽이 다 되어갈 때 넣어 섞는다. 조리기기 솥입니다. 문헌재료 3.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콩나물 다듬어서 5호 소고기 반의 반근 간장 간 부어서 참기름 한 큰사시 파 한 뿌리 마늘 한쪽 후춧가루 소금 깨소금 한 큰사시 쌀 2호 1. 쌀을 씻어서 일어서 물에 잘 불려놓고 2. 콩나물을 고리를 자르고 돌에 잘라서 정확히 씻어 냄비에 담아 물을 적당히 붓고 흠뻑 삶고 3. 고기는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넣고 4. 모르게 삶아진 콩나물에 삶은 물을 따라버리고 고기를 넣고 쌀을 건져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죽을 쓸 것이다. 5. 간장으로 간을 잘 맞추어 담아 놓으라. 번영문 재료 콩나물 다듬은 것 5호 소고기 4분의 1근 간장 적당량 참기름 한 큰술 파 한 뿌리 마늘 한쪽 후춧가루 조금 깨소금 한 큰술 쌀 2호 1. 쌀을 씻고 일어서 물을 잘 불려놓고 2. 콩나물은 고기를 자르고 2등분으로 잘라서 깨끗하게 씻어 냄비에 담아 물을 적당히 붓고 흠뻑 삶고 3. 고기는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넣고 4. 모르게 삶아진 콩나물에 삶은 물은 따라버리고 고기를 넣고 쌀을 건져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죽을 쓴다. 5. 간장으로 간을 잘 맞춰 담아 넣는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 없이 일어서 물에 잘 불려 넣는다. 2. 콩나물은 고리를 자르고 2등분으로 잘라서 깨끗하게 씻어 냄비에 담아 물을 적당히 붓고 흠뻑 삶는다. 3. 고기는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넣는다. 4. 모르게 삶아진 콩나물에 삶은 물은 따라 버리고 고기를 넣고 쌀을 건져 넣고 물을 적당히 넣고 죽을 씁니다. 5. 간장으로 간을 잘 맞춰 담아 넣는다. 조리기기 냄비입니다.